어제 아산 선문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7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으로 친구 모임을 다녀온 학생 외에도 교내 접촉에 따른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만 하루 사이 무려 19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최근 들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에선 환경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확진돼 정부 세종청사가 폐쇄됐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산 선문대에서 친구 모임 관련 확진자가 7명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 주말 대천 해수욕장으로 친구 모임을 다녀온 11명 중 어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은 3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들과 교내 강의실과 기숙사 등에서 접촉한 4명이 추가돼 친구 모임발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내 감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선문대 안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 등 2,136명에 대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 접촉 아니면 그냥 접촉했던 친구들이 확진이 나온 상태라 질병청하고 저희 다 현장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숙사에 거주하는 확진자 6명은 같은 층으로 확인돼 대학 측은 해당 층 70명을 코호트 수준으로 격리했습니다. 감염 학생 대부분 실거주지가 수도권으로 최초 감염이 수도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세종에선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건물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근무하던 6동 4층을 폐쇄하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를 재택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서산에서는 20대와 40대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세 사람 모두 경기도 구리와 고양, 인천 남동구 등 수도권 확진자를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안과 아산, 공주와 보령에서 해외 입국과 깜깜이 등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추가된 확진자의 90% 이상이 10대부터 40대까지인 것이 특징입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 연시를 맞아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